그러면 전현혁 씨는? 저는 한 분 계시는데 네. 아, 물론 뭐 이렇게 좀 워낙 남자 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 저는 괜찮나요? 팬이라고 얘기해도. 아, 그럼요. 아, 그렇죠. 편하게 네, 편하게 네, 네, 시켜두고는. 네. 어, 근데 제가 이제 군복무 시절 때 네. 이게 실화인데 네. 그 충북 쪽에 계신 분이에요. 그 실명 거론하면 안 되죠. 아, 실명 괜찮아요. 김인석 씨라고 예, 제가 예. 그 그분이 군대 면회를 왔었어요. 아, 그니까, 예. 남자분인데 면회를 오신 거예요? 어, 네.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네. 지인들이나 뭐 이렇게 면회를 오잖아요. 예, 근데 예, 어느 예. 날, 어, 이제 뭐, 면회가 왔다길래 나갔더니, 예. 그 팬분이, 오. 그 네무반 우리 오. 식구들 먹을 만한 음식들, 사제 음식들. 남자분이요? 예, 사갖고 와서, 우와. 어, 저는 그때 너무 놀랬고, 와, 되게 그분이, 좋았겠다. 네. 예. 기억이 남아요. 보통 소녀 아, 팬들이 이렇게 아니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 네, 게 진짜 군복무 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그 내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그런 남성분이 왔는데 네. 거기다가 그 내후반에 모든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네. 이렇게 준비해 햄버거. 오셨으니까 햄버거. 네, 그게 너무나 아. 먹고 싶었던. 와. 아. 야, 아무튼 그래서 기억이 너무 기억이 남겠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야다의 그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곡을 한번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현혁 씨가 직접 멋지게 소개해 주십시오. 아, 이미 슬픈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